앓는 소리가 절로 나는 퇴행성 관절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데다 심각한 통증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고 아파요, 아파. 아야. 지금도 이렇게 뚱뚱 부었잖아 이게. 무릎이 정말 이렇게 아프니까요. 말할 수 없이 불행이에요.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통증이 심할 경우 수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한창인 올해 67세의 김성경 씨. 지금 이 움직임은 괜찮으세요? 네,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두 달 전 받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오랜 시간 겪어온 무릎 통증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걷는 게 되게 힘이 들었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수술한 거죠. 성경 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 후 왼쪽 무릎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결국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죠. 5분 정도 걷고 나면 더 이상 못 걷게 아팠어요. 평지를 걷는데 못 걸었어요. 아프니까 쉬었다 가야 되고 그 통증이 쉬었다 가면은 한 5분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다 다시 5분 정도 되면 다시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될 그 정도 통증이었어요. 집안일은커녕 계단과 평지도 걷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무릎 통증에 시달렸던 성경 씨. 걷기가 힘들고 아프니까 옆 이렇게 반듯이 가다 옆으로 조금 틀면은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아파요. 1년 전 오른쪽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왼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다는데요. 결국 최후의 선택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휘졌고 네. 그리고 무릎의 안쪽이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요. 여기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예. 이미 수술 전부터 성경 씨의 다리는 바깥으로 심하게 휜 오다리였는데요. 무릎 윗뼈와 아랫뼈 사이의 연골판이 맞다 통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관절염 말기 상태로 오른쪽이 특히 심했고 오른쪽이 많이 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길이가 좀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을 의존해서 걷다 보니까 왼쪽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계속 진행되는 상태셨고 왼쪽도 오른쪽 못지않게 관절이 마모되면서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게 되는 상태셨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했지만 성경 씨는 무릎이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 중입니다. 무릎 통증이 오니까 정말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요. 너무 그 우울증이 올 정도로 제가 밖에 나가기를 싫고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 아픔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실제로 4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관절의 노화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해마다 증가해 400만 명을 돌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 40대 인구의 90% 이상에서 이제 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한 해 한 약 11만 건 정도 그렇게
인공관절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대개 60세 이상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년층에서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관절염 발생 시 전신 건강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시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무릎 건강.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 아파. 아우 무릎 아파. 아우. 올해 65세의 장경혜 씨. 아우 아파. 무릎이 왜 이러지? 아우. 경혜 씨는 아픈 무릎 때문에 잠을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는데요. 너 괜찮아? 무릎이 아파. 남편 재한 씨도 아픈 아내가 걱정입니다. 아이고 많이 부었다. 부었어. 부었어. 어떻게지? 아니 무릎이 왜 자꾸 이렇게 아프냐? 아우, 그지? 부었나? 참 걱정스럽네. 그러게 말이야. 안 아파야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아내의 무릎을 주물러 보지만. 부은 무릎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좀 저리고 좀 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밤에도 지금 자다가 몇 번 깼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푹 자야 되는데 몇 번 깨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좀. 일단 경혜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우. 저기 오늘 뭐 좀 심어야지. 저 그만, 아니 그만해. 그냥 아이고 저기. 자, 뭐 좀 심어야지 오늘. 아 근데 이 무릎이 아파갖고 그냥 저, 아 저 고추도 심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할 일이 태산이건만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무릎 상태. 아 할 일이 걱정이네. 어떡해? 걱정은 잠시 미뤄둔 채 일단 밭으로 향하는 경혜 씨와 남편. 오늘 고추 모종 심기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서방님, 그럼 저쪽에 자기가 구멍을 좀 파줄래요? 내가 서방님이 좀 도와주셔. 아이고, 자. 고추 모종을 심기로 하는 경혜 씨. 줄 맞춰서 좀 파주면 내가 심기가. 내내 쪼그려 앉아 하나씩 직접 심고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며 해야 하는 반복 작업. 무릎이 아프지 않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봐도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동작뿐인데요. 앓는 소리가 나네. 앓는 소리가 나.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듯한 경혜 씨. 서방님이 배달도 하시네. 어떡해. 수시로 일어나기를 반복해 보는데요. 아픈 무릎을 달래기 위해서지만 통증이 덜한 것도 그때뿐입니다. 앉으면 또다시 무릎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는 게 이게 참 힘드는데 시골 생활이 이게 힘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 생활을 하고 남편이 이런 생활을 원하고 하니까 해야죠. 그 아파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기가 힘들지 일어나니까 현기증이 나네. 어머 서방 그만해 내가 이렇게 아이고매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아빠가 지금 뇌경색을 한 작년 재작년 지금 한 1년 한 6개월 됐어요.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뇌경색이 와가지고 무척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만한 거 감사하죠. 정말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성남에 살았으면 만약에 회복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생활이 이 전원 생활 이렇게 맑은 공기 쐬고 이렇게 좀 텃밭 가꾸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탬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농촌 생활이 익숙해진 남편 재한 씨. 아내 경혜 씨와 귀농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됐습니다.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노년의 삶을 보내는 남편의 꿈은 이뤘지만
귀농 생활은 도시에서의 삶과 전혀 달랐는데요. 몸을 쓰는 일이 많아 무릎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생활은 사실 만족해요. 좋아요. 좋은데 도시 생활보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런 생활들이 너무나 몸을 망가뜨리는 것 같더라고. 예. 특히 무릎, 뭐 허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의자가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이 의자를 이거 없이는 그냥 이렇게 앉았다 저기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하는데 이 생활은 만족하는데 몸이 늙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이다. 시골 생활이 참 생활은 좋은데. 저리가 불 좀 뽑게. 겨우 오늘 할 일을 끝마친 경혜 씨와 남편.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듯한데요. 농약을 치지 않아 유난히 잡초가 많이 자라기에 손수 잡초를 뽑는 것도 일이 된 지 오래랍니다. 아, 무릎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 보니 남들보다 일이 배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날 저녁. 경혜 씨의 무릎이 또 말썽입니다. 하루 종일한 농사일로 결국 무릎에 무리가 온 모양인데요. 아, 내가 벗나 봐. 부은 것 같아. 아. 응? 아, 이리 붙여보자. 응? 붙여보자. 보다 못한 남편 재한 씨가 경혜 씨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는데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붙여가지고 다 나서 오늘. 그래도 고마워요. 아이고. 하지만 파스를 붙여도 그때뿐이라는 걸 경혜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관절은 뭐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뭐 재생이 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이죠. 이제 안 아팠어야 되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걱정이 앞으로 더 아파질까 봐 더 많이 아플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좀 잘해야 될지. 무릎 통증으로 고민이 많은 경혜 씨.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혜 씨의 마을에 도착한 반가운 손님. 안녕하세요. 바로 100세 프로젝트 주치 이기호 쌤입니다. 저쪽에 계신가 보다. 아, 맞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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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주치 이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천 오랜만에 왔거든요. 아니, 분위기는 너무너무 편안한데 무릎이 편안하지가 않으시다고. 네, 무릎이 어떠신 거예요, 지금? 무릎이 많이 아파요. 아프고 좀 쑤시고. 네. 열도 좀 열감도 있는 것 같고 좀 붓고. 저녁으로는 좀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설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세상에. 이렇게 마을은 편안한데 무릎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고요. 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지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0세 주치의는 어떤 진단과 솔루션을 내려줄까요? 오기 전에 네. 장경혜님의 일상을 영상으로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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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봤는데 혹시 소리 못 들으셨어요? 뭔 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 무릎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영상에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제가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진짜 무릎이 자세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쪼그리고 앉아계시는 자세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이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농사 이렇게 서서 지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쪼그려 앉잖아요? 그러면 거의 왜 그 병따개로 병딸 때 가해지는 힘 있죠? 그런 힘 정도로 연골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눌려가지고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이 아무래도 상하겠죠. 네. 달아버릴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장경애님의 무릎을 공격하는 또 한 가지 원인 뭐예요? 여자라서 그래요. 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제가 65. 65이시니까 지금 완경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테니까 네.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줄어들었겠죠. 예.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성 호르몬이 보호하는 효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70%가 여자예요. 자,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경애 씨의 무릎 관절 상태를 진단해보기로 했는데요. 짠! 짠! 자, 백세 프로젝트 무릎 관절 건강 테스트. 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나한테 해당이 되네 하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끝까지 펴는 것이 어렵다. 무릎 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손으로 만지면 아프다. 무릎 통증으로 밤에 잠을 설친다. 무릎 관절 자가 진단법을 통해 살펴보는 무릎 건강. 시청자 여러분도 체크해 보세요. 평소 쪼그려 하는 농산일이 많은 장경애 씨의 무릎 상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경애 님은 8개나 돼. 8개. 어. 남편분은 2개. 네. 1개에서 2개까지는 양호하다. 네. 남편분은 지금 양호하다라고 나온 예, 거죠. 양호하다. 네. 지금 장경희 님은 8개. 8개니까 뭔가 관절염이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밀하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기우 쌤과의 만남 하루 전 정형외과를 찾았던 장경애 씨. 무릎 관절의 통증과 염증 수치 등을 포함한 관절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관절염은 보통 1, 2, 3, 4단계가 있어요. 예, 그중에 장경애님은 이제 2단계에 속합니다. 예, 2단계는 관절의 간격이 위에 있는 대퇴골뼈와 경골뼈 사이에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릎은 뼈 끝에 붙어있는 코팅이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코팅이 있는데 그 코팅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관절을 둘러싸는 관절막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이제 관절 연골들이 이제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장경애 씨.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한데요. 심란하죠. 이제 자꾸 살면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무릎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무릎은 아프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또 무릎이 아프고 오늘 또 병원 와서 진단을 받으니까는 관절염 진단을 받으니까 그냥 너무 걱정되고 기분이 좀 그러네요. 지금 좀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네 정말. 백세 주치의 솔루션 이것을 강화해라. 제가 네. 관절 연골 건강을 위해서 네. 관절 연골의 친구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관절 연골들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근육. 근육. 네. 네.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두루마리 휴지예요. 두루마리 휴지. 자, 이 두루마리 휴지를요. 네. 무릎 아래에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무릎 아래 네. 이렇게. 무릎 아래에 놓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허리는 곳곳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네. 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에 지탱을 해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발목을 90도로 살짝만 당겨주세요. 이렇게 네, 네, 네. 90도가 되게.
자,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수평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하고 계세요? 자, 이때 이 허벅지에 힘이 가야 됩니다. 허벅지에. 네, 힘이 가세요. 네. 허벅지 쪽에 힘이 가도록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됐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양쪽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10초 동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놓으시고. 아, 배가 떨려. 떨리시죠? 이게 그만큼 그쪽 허벅지 쪽에 근육 운동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이 운동을 해야 관절 주변에 근육도 튼튼해지고 특히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야 이 무릎 관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너무나. 네, 힘드시지만 이제 하셔야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솔루션. 처음으로 근육의 떨림을 느낀 경혜 씨. 근육을 잘 쓰고 있다는 좋은 신호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이것을 사수하라. 자, 제가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네. 바로! 궁금하네. 바로! 짠! 백세 주치의 두 번째 솔루션. 이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게 뭐야? 맞춰보세요. 이게 뭐예요? 맞춰보세요. 글쎄? 우리 그 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구워 먹던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있어. 뭐 쫀득인가 뭐 이렇게 구워 먹는 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쫀득이. 응. 땡. 아. 네. 아니에요? 설마 쫀득이를 제가. 제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해결 방법. 바로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네. 그게 뭐예요? 프로테오글리칸.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응,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프로테오글리칸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라겐.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들처럼 우리 조직을 구성해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조직을 주로 구성하느냐? 뼈. 이. 아니면은 연골. 연골? 네.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이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관절 건강에 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콘드로이틴 이런 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결국 콘드로이틴이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이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반대로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를 하면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기로 하는데요. 짠! 선생님 이거 계란인데? 일단 달걀은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스펀지는 프로테오글리칸.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덤벨이거든요. 이 덤벨은 외부에서 관절 연골에 과해지는 충격. 충격. 네. 무섭다. 가해보겠습니다. 충격을. 하나, 둘! 프로테오글리칸이 존재할 경우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연골의 손상을 방지해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머, 안 깨졌어!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안 깨졌어요! 이 스펀지가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프로테오글리칸은요, 수분을 이렇게 머금어요. 그리고 스프링처럼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탄성이 있으니까 그 충격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프로테오글리칸이 없다면? 하나, 둘! 아, 난 무서워, 선생님. 엄마, 어떡해! 프로테오글리칸이 없는 경우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는 양이 줄어요. 그래. 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부 섭취를 해줘야 되나? 그렇죠. 외부에서 프로테오글리칸을 보충을 해주면 네. 관절 연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네. 관절염 환자들한테 연어의 코에서 추출한 프로테오글리칸을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골 보호 효과, 항염증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절염 증상이 개선됐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재밌는 게 이 곰 있잖아요. 네. 겨울잠 그 동면을 들어가기 전에 네. 연어를 먹는데 주로 이 코가 있는 그 연어의 머리 부위하고 알 쪽만 많이 먹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연어 코에 있는 그런 프로테오글리칸 성분이 좋다라는 거를 우리보다 곰이 먼저 알았던 거죠. 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네. 앞으로는 그럼 100세까지 쭉 네. 무릎 튼튼하게 네. 유지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편 무릎 관절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수영장을 찾은 제작진. 걸음부터 위풍당당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고은숙 씨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70세로 아직은 제가 이 나이에도 관절이 튼튼하고 그것만은 제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뭐 걷는데도 지장이 없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튼튼한 무릎부터 자랑하는 고은숙 씨. 그럼 지금부터 은숙 씨의 관절 건강 비법을 살펴볼까요? 왼쪽. 강사의 지도에 따라 아쿠아로빅 수업이 한창인 은숙 씨와 수강생들. 자, 오른발. 무릎 관절 건강에 수영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아쿠아로빅은 수중이라는 환경에서 또 체중에 무리가 또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시니어층 그 연령을 또 구별 없이 또 누구나 또 이렇게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은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주는데요. 게다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은숙 씨도 5년째 아쿠아로빅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3번,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을 마친 은숙 씨. 더 생기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1시간 운동한 거라면요. 기분 짱이고요. 밥맛도 좋고 아주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짱입니다. 그야말로 무릎 건강 짱, 은숙 씨. 게다가 수영장에서 집까지 걷기를 한다는데요. 1시간 운동 후 또 걷는다니. 은숙 씨, 정말 무릎 괜찮으신 거죠? 일단은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관절에는 자꾸 유연성 있게 걸어줘야 되니까 예, 틈만 나면 그냥 걸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은숙 씨. 갑자기 양말을 벗는데요. 이제 걷는데 맨발로 걸어요. 여기가요 소나무숲이에요. 맨발로 걸으시나요? 네, 여기 소나무숲이라 되게 좋아요. 걷는 것도 모자라 아예 맨발로 걷는다는 그녀. 벌써 5년째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해왔다는데요. 맨발로 흙길을 걷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는 열기가 돋잖아요. 그리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골이나 무릎에 무리를 주는데 여기는 흙이니까는 이제 내가 충격을 안 받고 운동하는데 되게 좋죠. 날씨 너무 좋다. 맨발 걷기로 무릎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은숙 씨. 은숙 씨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노력은 집에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바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하늘 자전거 타기로 다리 근육 강화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 관절염 온 지가 한 7, 8년 좀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증상 자체는 어떻게 나타나요? 좀 이제 아프고 이제 무리 이제 차더라고요, 무릎에.
이상하게 잠깐 뿌덕뿌덕 소리가 나면서 이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조금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냥 약만 받아서 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차다고 그랬더라고요. 8년 전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던 은숙 씨. 예전에는 굉장히 팽팽했어요. 일단 막 통증이 심하게 오니까 일상생활할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층계에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막 난간을 붙들고 이러고 내려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런 게 좀 없고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원래는 하나하나 내려가라고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려가도 그렇게 무리가 없으니까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내가 그러니까 느끼기 아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행동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죠. 관절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관절이? 예, 예. 수술 대신 운동과 식습관 변화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좋아하던 육류를 과감히 줄이고 햇볕에 직접 말린 나물류를 포함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반찬으로 식단을 바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좀 채소 쪽으로 먹어야지 뭐 뇌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안 좋고 또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많이 취증을 해서 반찬을 하는 편이에요. 완경 이후 급속히 살이 찌기 시작하며 관절 건강이 나빠졌다는 은숙 씨. 퇴행성 관절염 진단 이후 관절 건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한 거죠. 이제 뭐가 변화가 오냐면요. 일단은 체중이 감소했어요. 식단을 조절하면서 제가 53kg 막 많이 나갈 때는 54, 5kg까지도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51kg 나가요. 그러니까는 몸무게가 무거우면 이 관절, 무릎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체중이 이제 줄으니까 줄므로 인해서 제가 무릎에 무리 오는 것도 없고 관절에 확실히 좋아지죠. 그리고 은숙 씨가 관절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프로테오글리칸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게 된 거가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음식도 이제 섭취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춘 보조식품으로 프로테오글리칸을 먹다 보니까 연골하고 관절하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은숙 씨의 관절 건강 비법 중 하나는 바로 프로테오글리칸이었습니다. 은숙 씨, 앞으로도 관절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리 무릎 연골의 두께는 3mm, 극히 소량만 존재합니다. 이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 중 하나가 프로테오글리칸인데요. 우리가 연골에서 연골의 충격 흡수하는 역할, 윤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마치 침대 매트리스 안에 있는 스프링과 같이 이런 그 충격 흡수와 윤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화되면서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유지하거나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이 노화될수록 연골도 감소하면서 프로테오글리칸도 합성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만약에 스프링이 없어진다면 이 침대 매트리스의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골에서 세포의 기질이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탄성을 유지하는데 고분자 물질인 프로테오글리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이러한 생성도 떨어지고 또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막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프로테오글리칸 섭취 후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염증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릎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간 제작진.
봄을 맞아 지역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올해 64세 유연자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기 지금 강주에서 우리 가수님, 박사진 가수님 여기 공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대전인데요. 네, 대전이라. 안 간 데 없어요. 다 다닙니다. 울산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가요. 안 간 데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다 갑니다. 아이고, 우리 지부장님, 반가, 반가. 어휴, 멀리서 왔네. 반가워, 언니. 반가워요. 가수 박서진 씨의 공연장이라면 전국 어디든 다 찾을 정도로 튼튼한 무릎을 가진 유연자 씨. 드디어 연자 씨가 기다리던 박서진 씨의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복장으로 통일한 유연자 씨와 팬클럽. 열정 가득한 응원을 하는 연자 씨. 공연 내내 서서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앉아서 즐길 법도 한데 시종일관 서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 대단한데요. 신나야, 신나야, 신나야. 튼튼한 무릎 관절을 갖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 그렇게 2시간 내내 선체로 열띤 응원을 한 유연자 씨. 하지만 전혀 지친 기색이 없는데요. 한두 시간만 봐도 하나도 안 지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힐링돼요. 힐링. 기분이 너무 짱이에요. 그리곤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연자 씨. 집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목포로요. 목포로? 예. 네. 지금요? 예. 네. 지금 예, 예. 네, 저 목포에서 9시 공연이 있어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 안 들어요. 힘들면 못 다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져갖고 다리가 아파도 3급, 4급이라도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칠 법도 하건만 오히려 쌩쌩한 무릎 상태를 자랑하는데요. 뛰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날. 피곤할 법도 한데 아침부터 신나게 춤을 추는 연자 씨. 아침마다 관절 운동 뮤직비디오를 보며 무릎 관절 운동뿐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뿐이야. 이걸 하다 보면 관절에도 좋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고 되면 온몸이 운동이 돼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절에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 그 삼사기인데도 이렇게 멀쩡하니 다니는 거 보면 이런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연자 씨는 8년 전부터 다양한 무릎 질환에 시달려 왔는데요. 오다리 교정 수술을 받기도 했었죠. 저 등산을 내가 참 좋아했어요. 일주일이면 두 번을 등산을 다녔거든요. 요 무등산. 어느 날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뻑 하더라고요. 뜨끔하고. 그래도 막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7년, 8년 됐나 봐요. 5년 전 오다리 교정 수술 이후 지난해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은 연자 씨. 줄곧 심각한 무릎 통증에 시달려왔던 겁니다. 그래갖고 한 3년 지나니까 다리가 휘어지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뭔 저 영양 보충되는 게 다 빠져버렸나 봐. 휘어갖고 수술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계단을 못 내려가요. 사실 연자 씨에게 등산의 재미를 알려준 건 남편이었는데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오랜 병간호 탓에 등산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과 마음 건강도 나빠졌는데요. 우연히 박서진 씨의 노래를 들은 뒤 공연장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운동이 됐고 또 틈틈이 걷기도 해서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평길만 우리
집 앞에 강주천이라고 흘러 있거든. 거기만 하루에 30분씩 하고 의사 선생님이 권장을 하더라고. 걸는 운동이 좋다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쉴 때는 걷기를 하고 또 우리 가수님 쉴 때는 가수님 보러 다니고 가수님 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힘든 줄은 몰라. 아픈 줄은 몰라. 힐링이 되니까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자 씨의 또 다른 관절 건강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빼먹지 않고 챙긴다는데. 연자 씨, 뭘 드시는 걸까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네, 프로테오 글리칸이라고 관절에 좋다고 해서 1년 전부터 먹었는데 다리가 뻑뻑하고 그 걸어다닐 때 뚝뚝 소리 나던 것도 다 사라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일상생활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테오 글리칸.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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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파요, 아파. 아야. 체험단으로 나선 올해 68세의 박공임 씨. 아유, 아파요. 많이 아파요. 지금도 이렇게 뚱뚱 부었잖아요, 이게. 많이 심해요. 퇴행성 관절염 3기로 걷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우, 아파. 아우, 찌릿찌릿하고 있잖아요. 막 진짜 아, 이렇게 그냥 앉았다 섰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만난 퇴행성 관절염 2기인 장경혜 씨와 퇴행성 관절염 3기인 박공임 씨. 평소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아온 두 사람. 2주간 운동과 채식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조절을 하며 프로테오 글리칸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2주 후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수치와 관절의 통증 수치 등을 2주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박공임 씨는 통증과 염증 수치가 최대 2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경혜 씨도 관절 통증 수치가 최대 44.89%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호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는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뭐 생활도 그 워맥 지수라고 하는 거기에 통증도 측정을 하고 저희가 설문할 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를 다 매기는데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지금 오늘 설문한 거 보면은 좀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계단 내려가고 오르갈 때 굉장히 엄청 아팠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아됐고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이 무릎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걷는 것도 좀 조금 그렇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그 통증도 조금 좀 완화됐고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 같고 이게 좀 움직이기가 아주 많이 제가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프로테오 글리칸을 섭취한 체험단은 관절 통증 완화를 느꼈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테오 글리칸이 무릎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례자들에게 연어 코 연골 1일간 10mg을 투여 후 16주간 지켜본 결과 연골 보호 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어 비강 연골에서 추출한 프로테오 글리칸을 투여 후 무릎 골 관절염의 통증 점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 불편을 보이는 31명의 피험자 대상 인체 작용 시험에서 보행, 계단 오르내림 상황에서 유의한 개선, 즉 통증 점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오 글리칸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프로테오 글리칸 섭취 시 인대의 구성 성분인 말 엘라스틴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인 분이나 임산부, 수유부, 특정 질환자 분들인 경우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릎 관절 건강.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널 A